최근 2000년간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에피소드를 모두 다 정리해주는 책이었고 코로나19 다음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진단한 책인데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 일상생활 어떻게 변하는 거지? 마침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마지막 출장지가 베네수엘라였어요. 5천 볼리바를 딱 줬어요. 버렸어요. 이자식이 날 어떻게 모으고.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베르나르트 작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화폐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폐를 만들었는데 이 책을 읽어보고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도 높게 올 것 같아라는 위기감이 드시는지. 네, 밀리의 서재와 3프로 TV와 함께하는 북대북입니다. 네, 저희 이렇게 모였는데 정확히 뭐 하는 거죠, 오늘? 저도 제대로 못 듣고 와서. 저 맞아요. 누가 설명해 주세요? 오늘 뭐 해요? 사전 정보가 없어요. 제가 이제 모은 사람으로서 제가 네. 간단히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3프로 TV하고 이제 밀리의 서재라는 두 회사가 만나서 그동안 많은 책을 바탕으로 소통하려는 사람들의 니즈를 좀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만 북대북을 해야 된다. 이걸로 귀결됐습니다. 북대북? 네. 책 대 책으로 뭔가를 얘기를 나눈다고 이런 말씀? 맞아요. 저도 우리 사실 최파고님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책을 여러 번을 탐독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리가 잡혀가시는데 바쁜 일상 속에서 어떤 책 한 권만 보면 이 저자의 프레임이나 이 저자의 가치 판단이 무조건 맞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우리 언론에서도 사실 다양한 시각으로 접해야 된다. 그래야지 너만의 이제 의견이 생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누가 그걸 다 읽을 시간이 있어요? 바로 그래서 제가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건성으로 얘기를 해요. 일단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데 균형감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바쁘신 분들에게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다른 접근을 하는 두 책을 선정해서 그 두 책을 저희가 읽고 가이드도 드리면서 이런 책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걸 해드리려고 이 프로를 기획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책을 알려줘야 뭘 얘기를 아유, 그래서 오늘 역할이 있어요. 네. 최홍성 매니저님은 아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이름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이름도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건 하네요.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자기소개는 한번 해야겠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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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저는 3프로 TV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 교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래셋증권 최홍석 선임 매니저라고 하고요. 반갑습니다. 3프로에서는 최파고라고 불리죠. 맞습니다. 네. 네. 네, 저는 경제전문기자로 활동하고 있고요. 3프로에서도 종종 요즘 박정호 교수님하고 같이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치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에서 치과의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 한국에서는 영어 전문 아나운서로 일을 하고 있는 서미소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름이 좀 외우기 힘들잖아요. 네. 우리 밀리의 서재에서는 워크컬처가 서로 영어로 이름을 부른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밀리의 서재와 함께 하는 거니까 영어 네. 이름 하나 만들까요? 이름만 영어로 하면 되는 거죠? 힙하게, 힙하게. 편하게 갈까요? 저는 원래 영어 이름이 있는데 나타샤. 나타샤는 저쪽 위쪽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 맞아요. 러시아 쪽 이름인데 아 이거 조금 썰이 길어지게 하나에 준비되셨으니까. 30초만 하려 할게요. 우리 지금 촬영해 주신 PD님 성향을 아는데 이거 3배에서 부부부부해서 나타샤 이렇게 두 분을 왜 모셨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요. 리처드는 우리 금융계에서 진짜 내놓으라 하는 독서광이세요. 그 생각이 딱 들어서 리처드에게 얘기를 했더니 역시나 흔쾌히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오늘 와주셨고요. 자, 그래서 저희 둘은 책을 읽은 사람이고 두 분은 책을 일부러 안 읽고 오게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안 읽을 것 같은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눈에 들은 저... 책을 안 읽을 안 것 같은 사람. 읽어도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은 사람. 어떻게 알았지? 아닙니다. 왜냐하면 책을 다 읽고 나면 사실 질문이 진짜 책을 전혀 안 읽은 우리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네. 뭘 궁금해하는지가 안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모셨고요. 그 두 분은 제가 다 존경하는 뭐라 할까요? 뭐 방송인들이기 때문에 한 3초 머뭇거렸잖아. 주저함이 느껴졌어요. 급하게 만드느라고. 잘 떠주세요. 이걸. 자, 그래서 두 분이라면 딱 이 책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짚어서 질문해 주시지 않을까. 자, 이래서 이렇게 모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경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세 분이 다 경제 방송에서도 너무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앞으로는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해도 되는 거죠? 당연하죠. 우리 서미소랑 나타샤께서 나타샤께서 다음번에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책도 하나 선정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오늘의 책. 오늘의 책보다 맞아 소개를 해야 되나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할 책은 이제 한우백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고요. 부제로 부의 탄생, 부의 현재, 부의 미래라고 붙여져 있는데 이제 한우백이라는 저자가 처음 들으면 좀 낯설지만 국내는 사실 부자들의 생각법이라는 책으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인물이고 부자들의 생각법과 돈이 녹는다는 책을 통해서 독일에서는 사실 최우수 경제 경영 서적상을 2회 연속 수상한 유일한 인물이고요. 최근에 독일에서는 굉장히 핫한 경제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이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았던 건 이 책은 우리가 역사의 한 장면에서 인플레이션이 세계 금융 역사에 영향력을 지대하게 끼쳤던 장면들을 모두 다 관찰하고 있어서 네. 그야말로 제목처럼 최근 2000년간의 인플레이션 관련된 에피소드를 모두 다 정리해주는 책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잘 돼 있어 너무 즐겁게 읽었고요. 게다가 매력적인 부분은 마지막 4부, 마지막 부분에서는 우리가 과연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한 액션 플랜까지 짚어주는 굉장히 실용적인 책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경영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경제학자분들의 책을 읽으면 조금 어렵게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이 책은 어렵다기보다는 재미있는 책이었고 또 마지막에는 실제 투자 노하우까지 정리돼 있어 굉장히 실용적이었고 꼭 한번 권해드릴 만한 책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즐겁게 읽었습니다. 그럼 듣기만 네. 하면 비전문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책 같은데 네. 맞아요. 난이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었고 에피소드 하나하나가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었어요. 네, 아주 짧게 하나만 설명드리자면 중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의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독일이 영국의 파운드화를 붕괴시키기 위해서 화폐 교란 작전, 그러니까 영국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서 영국을 침공하는 위폐를 전쟁에서 사용하는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였고요. 그 외에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이면 특히나 굉장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에 실전까지 나왔다는 네,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서점에 가서 뒤만 봐도 된다. 역시 책을 안 읽는. 책을 안 저 읽는. 저쪽으로 갈래요? 마음이 급하시면.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은 사실 지난 2000년 동안의 인플레이션의 역사를 하나하나 짚어주는 책이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량화된 계량적인 객관적인 근거들을 못 찾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책을 읽다 보면 아유 옛날의 역사적인 상황 그럴지 모르겠지만 요즘도 그렇게 되겠어? 뭐 이런 의구심들이 다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즘 어떻게 보면 2000년대 이후만 집중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따로 그러니까 거기만 줌인해서 그걸 들여다본 책이 바로 인구대역전이라는 이 책입니다. 자, 이 인구대역전은요. 인플레이션이 온다라고 하고 인구대역전이 있는 거죠. 즉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 인구변화 문제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찌 보면 이제 코로나19 다음 상황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될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2000년대 이후부터 이제 진단한 책인데요. 솔직히 이 책은 약간 경제학 전공자?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네, 저도 사실 보통 서적을 분류할 때 경제, 경영으로 분류하지만 경영학도는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경제학자들 책을 보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다소 있거든요. 근데 이 책도 처음에는 언뜻 약간 어려운 논문처럼 느껴진다 했지만 실제로 꼼꼼히 읽다 보니까 주장과 근거가 굉장히 잘 나열되어 있어서 저도 조금 설득당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약간 이건 좀 무거워요. 근데 저희 북대북이라는 이 컨셉 중에 하나가 일반인들이 무거운 책을 읽고 싶지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네네. 바로 그럴 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런 책들도 선정을 했는데 자, 그래서 두 책의 목적이 다르다. 이 책은 2000년대 이후다. 그럼 2000년대 이후에 이 책이 가장 크게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반대말에 해당되는 디플레이션의 상황으로 2000년대부터 어떻게 보면 2017년까지 쭉 흘러왔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경제적인 현상은 점점 우리 생활 물가가 낮아지고 값싼 물건이 여기저기서 넘쳐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물건값이 비싸지고 옛날처럼 인플레이션이 2% 이하 수준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요인들이 생긴다. 그 가장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고령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등 그것들로 인해서 촉발된다라는 걸 진단한 책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세부적으로 또 말씀을 저희가 드리겠죠. 인구의 구조의 변화는 사실 예전부터 우리도 초고령화 사회로 간다라고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인구의 구조 변화하고 인플레하고 연결시킨 거는 저는 좀 생소하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책 제목만 봤을 때 인구 대변화인데 이걸 인플레이션? 경제책이라고 생각 안 했을 것 같은데 좀 근거나 뭐 이런 게 되게 궁금하네요. 네. 대표적인 이 저자의 큰 어떤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이 저자가 첫 부분에 언급하기 시작했던 단어는 중국하고 동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거대한 잠재적이었던 시장이 네. 그동안은 꽁꽁 싸매면서 국제사회로 안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도 아니라 한 40여 개국 되는 정도의 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국제사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네. 뿐만 아니라 냉전이 이제 종식되면서 동유럽에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이제 국제사회의 밸류체인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이 책에서는 2000년 기준으로 한 3억 인구 정도 된다라고 진단하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중국이란 인구에다가 동유럽 3억까지 이 값싼 저임금의 노동자들이 대거 국제사회에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쉽게 얘기해서 물건을 만들 때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최적화된 상황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저임금 노동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게 됐고, 이것 때문에 여러 물건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상황이 됐었고, 네네. 2000년대 초반에 국제사회에서 물가가 낮아지게 됐던 가장 근원적인 원동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가, 아, 이러면 이제 저희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좀 숙연해지는데, 부양자와 피부양자.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과 경제활동을 했다가 은퇴한 사람으로 이 책을 좀 구분을 하는데요. 네. 그동안까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대거 은퇴하지 않아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 플러스 중국, 그 다음에 동유럽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인건비를 더 받고 싶은데 인건비를 더 올릴 수 있는 교섭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야, 너 뭐 인건비 올려달라고? 나 그냥 중국으로 공장 옮길래? 옵션이 많다. 네. 그렇죠. 네. 나 그냥 동유럽에 가서 그냥 장사할래. 여기 서유럽에서 그냥 공장 빼. 우리 동유럽으로 다 옮기자.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가를 올리는데 이 모든 물건에는 다 그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인건비가 실질 임금이 자꾸 낮아지니 물가가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었다라는 걸 이 책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왕성하게 경제활동하는 사람들 이제 슬슬 어떻게 된다? 은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까 우리 라이언 리처드 나타샤 네. 다시 한번 네. 그 순간 갑자기 그 까먹었어요. 괜찮아요 아이젠. 예. 라이언도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 그랬잖아요. 요즘은 내가 어디 가서 제일 나이가 많은 거를 아니 여기서 왜 나이가 많지? 아니 제일 젊어 보이는데. 자, 바로 그래서 슬슬 나이가 먹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저출산,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일 안 하는 사람은 많고 일하는데 참여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드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바로 뭐다? 이제 중국이나 동유럽같이 새로이 값싼 인력을 대거 공급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그런데 나 말고 이제 같이 일하겠다는 그 베이비부머 세대들도 이제 없이 저출산이니까 몇 명 없네? 그럼 저거 인건비 좀 올려주세요. 난 그럼 안 나와. 라고 하면서 인건비에 대한 교섭력들을 가진 세대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 그건 고스란히 물가 상승으로 또 유발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인구와 물가를 링크시키는 맥락이 그런 로직이었어요. 사실 이제 인구 대역전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책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볼 때 금융시장에서 바라볼 때는 최근 20여 년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잘 통제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건 과거의 30년과 앞으로의 30년은 굉장히 달라질 거다. 과거의 30년은 인플레이션 영향이 별로 크지 않았는데 앞으로의 30년은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게 될 건데 그 근거로서 인구 구조를 말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증권사 현직에 근무하고 있고 금융권에 재직하고 있지만 보통 금융권이나 투자시장에서 바라본 인플레이션은 수요나 아니면 공급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았는데 인구 구조를 근거로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리를 펼친 건 굉장히 좀 임팩트 있었고 신선한 주제였던 것 같고 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각심을 일깨운다는 점에서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꼭이라고 하셨는데 꼭 읽어야 돼요? 되게 재미없게 들리긴 하는데. 굉장히 재미없을 것 같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란 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투자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시장에서 기존에 예측했던 것과 전혀 다른 패턴이 나오게 된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이란 건 사실 금융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시장에서 과거 20여 년간 연간 한 2% 수준에 잘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앞으로 20년간 또 2% 정도에 관리될 거란 예측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이 책의 말대로 인구 구조의 변화로 인플레이션이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 우리 예상보다 임팩트가 굉장히 큰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고 앞으로의 20년, 30년을 볼 때 재테크를 하든 투자를 하든 아니면 현금을 가지고 있던 우리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중요한 책인 것 같아요. 그 책에 구체적인 수치도 나와요? 그럼요. 뭐 2%가 지난 20년 동안 그랬으면 앞으로는 몇 퍼센트 정도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CG로 네. 제가 두 가지 그래프 그린 게 나갈 건데요. 네. 하나 위에 있는 거는 역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연준 의장 재임 시절마다 물가 상승률이 어떻게 됐는지 40년 추계를 한번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 40년 추계가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이긴데 계속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가고 있어요. 지난 40년 동안. 네네네. 그런데 이건 미국만 그런 거냐? 아닙니다. OECD 국가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처럼 일정 정도 이상 살고 있는 나라들 그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 밑에 제가 여기다 그려놨거든요. 지난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우리 그 리처드가 얘기한 게 바로 이 책에서는 그 전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 인플레이션 책을 지금 선정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잘못하면 이게 갈림길에 놓여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저희들도 그런 의구심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 그동안에 우리 투자하시면서 리처드님 인플레 걱정하면서 포트폴리오 짜신 적 있으세요? 크게 없었죠.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사실 물가라는 건 저희가 고려해야 될 중요한 요소지만 통제되고 있어서 신경 안 썼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이 인플레를 우리 많은 시청하시는 분이 제대로 읽질 않으면 가만히 앉아서 전 재산을 날릴 수가 있어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뭐 포트폴리오를 잘만 짜도 쉽게 얘기해서 2-3년 안에 갑자기 엄청난 거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 두 책에서는 하나는 아주 이제 학술적으로 얘기한 거고 하나는 역사적인 스토리텔링으로 얘기를 한 건데 뭐 둘이 이제 재밌어하는 구절들을 하나씩 말씀드리면서 한번 두 분이 제 질문에 대답을 안 해주셨어요. 뭐였죠? 뭐였죠? 질문 그래서 숫자가 좀 나왔느냐? 뒤에 예측이 아주 정확하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 한건 아니지만 이제 이 추세 점점 물가가 저물가였던 건 끝났다라는 그 증거들은 차고 넘쳐나죠. 그런데 네. 이제 사실 경제부 기자들이 한국은행 출입하고 그럴 때 은행 중앙은행들이 물가 상승률의 목표치를 보통 2.5% 네. 이렇게 잡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왜 2.5%가 물가 상승률의 기준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경제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려면 물가가 일정 정도 수준으로는 계속 상승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가가 떨어지는 것을 훨씬 더 걱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을 드리면 물가 상승이 2% 수준으로 유지되는 게 훨씬 더 다행이다라고 하게 되는 이유를 물가가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물가가 떨어지면 내 월급이 훨씬 더 실질적으로 그걸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아예 직장 자체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첫 번째 판단하는 건 이 물건이 다음 달엔 가격이 더 떨어질 그렇죠. 것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벌고. 지금 안 사고 다음 달에 사는 게 더 싸게 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비가 멈춰요. 소비가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기업 입장에서 신규 투자를 안 하겠죠.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요. 자꾸 더 싸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산단 말이에요. 야, 투자하지 마. 더 만들지 마. 이렇게 돼요. 그럼 투자하지 마 과정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은 고용을 줄이죠. 그럼 어떻게 된다? 나는 처음에 내 월급 받으면서 물가가 싸지면 좋을 것 같다 보이지만 내 월급 자체가 입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경제학자들은 이렇게들 저희가 표현합니다. 인플레보다 디플레, 물가가 떨어지는 걸 100배 무서워해요. 이 디플레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는 아직 그 누구도 완벽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어요. 근데 인플레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도 투자자도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지금 사는 게 제일 베스트다. 제일 베스트다. 야, 또 이거 내년에 또 비싸지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 뭐 우리 리처드는 더 잘 아시지만 뭐 이렇게 옷에 신경 쓰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리처드는 신경 쓰는 것 같은데요. 왜 먹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 바지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네네. 저는 항상 아시잖아요. 이 바지 이런 색깔만 입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바지를 한동안 한 7개를 한꺼번에 샀어요. 7년 전에. 네. 전 이거만 입으니까. 자, 그런데 이 바지를 또 사러 갔는데 이 매장에 갑자기 가격이 오른 거예요. 그것도 눈에 띄게. 네. 앞자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생각이 뭡니까? 그때 15벌을 살 걸. 자, 바로 물가가 오른다는 건 지금 소비와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적정한, 과하지 않는 수준이 국가마다 그 기준은 다르지만 한 2% 내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2% 이하로 떨어지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걱정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럼 2% 이상, 3-4%면은 어떤 우려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제 4%, 6%가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게 기존 통화의 가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구매력의 감소라는 게 우리가 인식한 것보다 굉장히 파워풀한 게 지금의 굉장히 안정적인 목표라고 하는 연간으로 2%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20년 정도의 장기로 관찰하면 1,0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물건의 가격이 1,500원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물가의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기존의 화폐 가치가 상실돼 버리니까 네. 결국 구매력이 너무 가파르게 감소하게 되고 바꿔서 말하면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화폐만으로 생활하는 특히나 뭐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현금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네. 입장에서 그 가치가 빠르게 증발해 버리니까 결국 화폐의 안정성이 훼손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네. 결국에는 속도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의 물가 인상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매력을 일으키니까 우리가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급격하게 오르면 그때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화폐의 가치 문제가 생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재밌는 사례들 막 이런 거 많다고 아까 잠깐 네. 얘기하셨는데 저도 먼저 책에서 재밌어 했던 구절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네. 또 리처드도 얘기해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가봅시다. 아. 우리 투표 얘기 어떤 게 더 재밌었는지 또 부담을 네. 주고 아, 왜요, 왜요. 전 자신 있어요. 전 잘 네. 고르세요. 여기가 재밌는 얘기 더 많나 봐 이 책이. 형은 준비해보셨네. 작작해. 라운드 1 시작합니다. 네. 자, 인플레이션이라는 책에서 봤던 게 먼저 네. 재밌던 거, 그거 먼저 하나 네. 보면 지난 20세기에 역사상 최고의 인플레이션을 기록했던 나라 언제 어느 나라냐 이거를 제가 알고 있었던 상상 속에 있는 나라와 시점이 아니었더라고요. 어디였을 것 같으십니까? 복이 없습니다. 복이 드릴게요. 준비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번 보기. 1923년 독일. 독일이 그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네. 전쟁 부담금과 이런 것들로 오케이. 인해서 엄청난 네.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라는 소리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2번, 1994년 유고슬라비아.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사실 회전하고. 인플레이션은 모든 경우가 20세기 때는 그 통치자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돈을 찍어내는 너무 돈을 많이 찍어내는 그렇죠 때. 전쟁 때문에 찍어내던 국민들에게 쓸데없이 약속을 많이 했던 네. 다 그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기 2007년 최근이죠? 네. 나이지리아 예. 그 다음에 4번 1946년 헝가리 헝가리는 전후 상황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네. 또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보기 끝이에요. 네 개밖에 없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남미 국가를 사실 떠올렸는데 좀 베네수엘라 이런 거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었어요. 최근에 뭐 뉴스에서들 본 그런 나라죠. 어려운데요? 네. 네, 어려운데요. 저는 나타샤니까 N으로 시작하는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저는 무조건 처음을 찍습니다. 1번. 1번. 독일. 예. 저도 사실 독일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예. 경제학 언론 책에서 독일 사례를 너무 많이 언급해가지고 그래서 독일인 줄 알았는데 정답은 4번 헝가리인데요. 헝가리. 와, 제가 이걸 처음 한 게 수의 단위 만, 억, 네. 조. 그다음 뭐예요? 경. 경 다음에 뭐예요? 양인가? 해요. 해. 해? 그다음에 저도 해 다음에 저도 이번에 정리됐어요. 해 다음이 양인가요? 해 다음에 자예요. 아, 자예요? 자. 뭐가 그렇게 많아? 그 다음에 자 다음이 양이에요. 너무 그런데, 양. 그런데 네. 인플레가 양까지 갔어요. 양이요? 양이면 0이 몇 개 붙어요, 뒤에? 제가 그래서 그 책에도 나왔지만 네. 그 책에 나와 있는 공의 개수를 세웠다니까요. 자, 보니까 1946년에 1년 동안 네. 헝가리의 인플레이션이 40양%. 40양%. 자, 이게 공이 몇 개냐면 40양이니까 네. 4 빼고 뒤에 공이 29개가 붙어요. 와. 그러면 이건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45년도 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기 전에 그 당시 헝가리의 그 화폐 단위가 펭괴라는 걸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펭괴. 펭괴. 예. 펭괴. 1펭괴로 신문을 샀어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신문을 사시려면 40양을 내야 되는 야 이게 1등이더라고요. 양이라는 단어를 물가상승이라서 볼 줄 몰랐어요. 그 다음에 2등이 2007년 나이지리아인데 월 평균 인플레이션이 796억%예요. 796억%. 그 다음에 3등이 유고슬라비아 94년도 월 3억 1300만 %. 그 다음에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독일 사례가 네. 월 이건 뭐 인플레도 아니네. 월 2만 %. 아, 독일 분발해야겠네요. 분발해야 됩니다. 독일 분발해야 독일 됩니다. 분발해야 돼. 아 근데 그 굉장히 전쟁이나 뭐 이런 게 터졌을 때 나타난 과거의 사례라고 생각했는데 2007년 있었잖아요. 네. 90몇 년 있었잖아요. 네. 생각보다 현대에도 많이 일어났다는 게 되게 좀 놀라워.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 이런 게 몇 단위가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세요? 네. 인플레이션. 저는 마침 코로나19 터지기 전에 마지막 출장지가 베네수엘라였어요.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직접 목격하고 네. 정말 제가 오늘 이 책을 선정하게 된 것도 인플레이를 대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본 거기 때문인데요. 일단 베네수엘라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IMF에서 추계입니다. 거기 내부에 통계가 안 나오니까 네. 추계로 생각한 인플레이션율이 100만 %였어요. 와. 그래서 그 중간에 100만. 화폐 개혁을 3번 했거든요. 네. 그래서 공을 한 4개 지우고 다시 공을 또 4개 지웠어요. 그런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네수엘라 현장을 딱 갔죠. 내렸더니만 공항에서 내렸는데 웬 꼬마애가 뭐 짐 날라줄 테니 나중에 좀 팁을 달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바보 생각을 했죠. 달러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제 딴에는 현지권을 그래도 좀 쓰겠지 해서 몇 개 가져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 다 날랐어? 자 하면서 그 나라 화폐로 제가 정확히 화폐 관념이 없을 때 볼리바르가 그 나라 화폐 단위인데 5천 볼리바르라는 지폐 형태로 된 동전 주면 좀 애 무시하는 것 같고 인플레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5천 볼리바르를 딱 줬어요. 그랬더니 걔가 그걸 받자마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던졌어요. 버렸어요. 이 자식이 날 어떻게 모으고 너 뭐야 이걸 왜 주는 거야 이러면서 돈 달라고 다시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화폐는 돈이 아니었죠. 돈이 아닌 거. 그냥 휴지보다 못하니까. 와, 그걸 보고 진짜 제가 깜짝 놀랐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정도 재미였어요. 그렇게 재미진 않았죠? 네, 리처드님. 늘어졌어. 네, 도전해주세요. 상당히 숫자가 난무하고 굉장히 경제학자다운 네, 에피소드였던 것 같고요. 네, 조금 어려웠어요. 네. 사실 제가 재밌게 읽었던 건 조금 더 심플하고 공감된 스토리였던 것 같은데 사실 한우백의 책에서는 과거 2000년의 금융 역사에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다 다루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 재밌는 게 화폐가 지금까지 크게 보면 세 단계로 발전해 왔다고요. 초기에는 이제 물물교환 형태라서 뭐 서로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조개 껍데기를 사용하거나 그랬다가 그게 동전으로 가면서 그게 귀금속이 화폐로 사용됐다가 또 현대에 와서 종이 지폐가 활용이 됐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까 전 아이젠이 말했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관찰하게 된 건
화폐 시대가 오고 나서의 일이고 그 전에 동전 시대에선 없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마음껏 찍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바꿔 생각해 보면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바꿔서 말하면 이 화폐의 가치가 절대까지 내려가는 건데 귀금속으로 화폐를 만들었을 때는 그 귀금속 원료의 값이 있으니까 뭐 구리가 됐던 은이 포함됐던 그 원재료 가격보다 더 내려가지 못하는데 이 지폐가 되면 이게 원료의 가격이 없잖아요. 원재료가 없으니까 원 없이 만들어낼 수 있고 무제한 만들어내다 보니까 무제한적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 재밌었던 게 베네수엘라에서도 실제로 화폐 광고를 인쇄해서 그냥 광고지 대신 화폐를 썼을 정도로 화폐 가치가 없었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화폐 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것뿐만이 아니라 국가의 경제 자체가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굉장히 심각한 교란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아까 전 제가 짧게 언급했지만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이제 베르나르트 작전이라고 해서 영국의 화폐 체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위폐를 만들었는데 그 위폐를 만들어낼 때 정말 맘먹고 찍어내서 실제로 유통되는 전체 화폐량의 13% 되는 수량을 찍어냈다고요. 어마어마한 분량이죠. 그래 그걸 가지고 찍어냈는데 이제 이걸 고민을 하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침투시켜야 되지 고민하다가 처음에는 전투기로 그냥 쫙 뿌리겠다. 아무나 좋아가게. 네. 돈을 뿌리겠다? 그렇죠. 또 다른 사람은 스파이들을 통해서 유통시켜야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독일은 영국의 위폐를 세 차례에 걸쳐서 시도했는데 다 실패로 끝났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은 오히려 그때 만들었던 위폐 파운드화가 1천만 파운드 거래되는 예술자 가치가 됐고 그래서 네. 역사의 뒷면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어쨌든 전쟁에서 이 인플레이션이 활용됐다는 건 굉장히 좀 임팩트가 있는 그런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이제 NFT 나올 것 같지 않아요? NFT. 네. NFT로 나올 것 같아요. 네. NFT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알겠어요. 그럼 첫 번째 라운드는 누구 투표하실 거예요? 양 몰랐잖아. 저는 되게 기대를 했는데 우리 리차드급 별로 재미없었어요. 아~ 우리 아이젠. 네, 지금 저는 리차드. 네, 1대1로 하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경제학자도 아니고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니까 이런 책을 읽게 되면은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내 일상생활 어떻게 변하는 거지? 그럼 내 돈 얼마 안 되는 진짜 코딱지만한 돈이지만 이걸 어떻게 잘 굴려야 되지? 이거잖아요. 그럼 각 책에서 그럼 뭐 하이퍼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방법들이 나왔어요? 인구대역전 인플레이션 온다는 책에서는 인플레이션 현상이 올 거라는 내용에 관해 좀 더 다루고 있고 대응 전략에 대한 부분은 사실 거의 없다시피 했던 것 같고요. 다만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과거에 인식했던 것과 다른 패턴이기 때문에 경계하라 정도의 조언이었던 것 같고 반면에 이제 한우백의 책은 임팩트가 있었던 게 실제로 우리가 투자자 혹은 자산을 관리할 때 인플레이션을 자산 관리 어떻게 반영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노하우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그 내용 자체보다도 제가 개인적으로 좀 공감이 됐던 건 저도 이제 현업에서 자산 관리에 대한 조언을 해주고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지만 사실 최근 10년간의 트렌드는 자산 포트폴리오 만들 때 인플레이션 요소를 그렇게 많이 고려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이 책들에서 보면 1980년대 중반부터 최근까지 약 30년간의 기간은 인플레이션이 대부분 2%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됐기 때문에 네. 인플레이션 우리가 투자 시장에서 변수보다는 상수로 인식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한우백의 책을 보면 사실 최근 100년간의 역사로 보더라도 최근 30년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안정적인 시기였고 70년대만 보더라도 인플레이션 10%가 넘는 시기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럼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건데 에서 결론은 사실 조금 심플하게 나와 있어요.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들로 충분히 자산 배분해서 특정 주식이나 특정 부동산보다는 네. 부동산, 주식, 상관계수 거기서부터 이제 안 들렸어요. 네. 너무 어려운가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일반인 입장으로 말씀드리자면 보통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투자 이렇게 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야 돼 너의 투자 수익이 이 정도로만 이해하니까 그래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2% 이상이야 좀 걱정할 정도로 책까지 냈어 논문 같은 책을 그러면 그럼 최소 6%인가? 그러면 나는 내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적으로 연 6% 이상을 해야겠네? 그러면 더 리스크하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 정확한 부분인 게 우리의 투자 수익률의 목표 자체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을 넘어서는 실효 수익률을 가져가야 되는 거거든요. 아까 전 얘기해 주신 실제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통해 얻는 부분 중에 인플레이션 날아가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얻는 수익률이니까 거기에 포커싱이 돼야 되는 거고 인플레이션의 강도가 강해지게 된 문제가 되는 게 2%의 인플레이션에선 2%이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근데 만약에 10%가 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가정하면 그걸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코인밖에 없어요. 저것 때문에 네. 요즘 트렌드한 빚 벌릴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일단 이 책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우선 인플레이션이 강해질 때는 첫 번째로 유념해야 될 건 현금의 비중을 줄이고 네. 현금보다는 유가증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뭔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자산을 구성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 부분으로 나누고 있어요. 축구에 비해서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그러니까 금융상품으로 바꾸면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상품, 그리고 어느 정도 적당한 수익률, 중위험 중수익,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전자산 비중을 가져가는데 네. 그야말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높아졌을 때 뭐 네. 5%, 6%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공격형 자산의 비중을 조금 더 늘려야 될 거고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면 안전자산 비중을 충분히 가져가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마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투자자분들이 이론적으로 알겠는데 도대체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야 물어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 달러 이하는 다 하면 안 돼. 채권도 안 돼. 이 정도로 생각되거든요. 네. 뭐 금 maybe? 달러도 뭐 비중을 많이 낮추라고 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건 코인인가? 계속 기승전 코인으로 구체적으로 조금 찍어드릴 수 있는 예시가 있을 것 같은 게 이제 한우백의 조언에서 얘기한 게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전략은 결국은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정해 있는데 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글로벌 금융시장 기준으로는 자산 배분 전략 관련해서 가장 탁월한 인물, 가장 핫한 인물이 레이 달리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 국내에 이제 원칙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졌는데 이 레이 달리오가 운영하는 이제 자산 운용사가 브릿지워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가 가지고 있는 게 올웨더 포트폴리오라고 해서 뭐 인플레가 어떻게 변하든 금융시장이 변동하든 시장 상황이 어땠든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하나 제안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심플하게 되어 있는 게 주식형 자산이 36%, 그리고 네. 금이 7%, 원자재가 7%, 나머지 50%는 채권으로 구성을 하는 조언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정도가 아마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실제로 활용에 가장 유리한 전략이 될 것 같아요. 하이퍼일 때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하이퍼가 나올지 아니면 그냥 아까 그냥 조금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올지는 네. 모르지만 우리나라의 지금 인플레이션 속도가 얼마 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까지 이제 오르고 미국도 지금 5% 가끔은 뭐 10% 부근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가던데 두 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 거예요. 이 책을 읽어보고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조금 강도 높게 올 것 같아라는 위기감이 드시는지 아니면 그냥 에이 주장이구나 이 정도인지가 도리어 저희 독자들은 좀 궁금한데요. 제가 좀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면 향후 몇 년간 몇 퍼센트일 것 같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상단은 작년에 운 좋게 하는 총재인 이주열 총재님하고 인터뷰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제가 대놓고 여쭤봤어요. 어떻게 보면 결례인데 우리나라는 인플레이션 덕을 제일 많이 본 나라 그리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양극화를 해결한 나라 우리나라. 그럼 최근에 부동산 엄청 올랐잖아요. 그게 이미 그러면 이런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한우백은 만약에 자산 인플레이션이 형성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